자, 여덟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전기버스 도입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카푸어님 말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내버스에 중국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운행하는 전기버스 중에 상당수가 중국제 버스랍니다. 그럼 국산은 없나요? 잠깐 나 물어볼게요. 다른 모델은 없어? 그 카폰이 봤을 때 중국산 전기버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이? 저분이 경기권에서 시내버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건 통계가 없을걸요, 아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50%가 중국산입니다. 네. 50%. 특히 수도권은, 예,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 예, 중국 전기버스. 자료가 있네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전기버스를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알아보면 중국제 전기버스는 메디슨 모터스에서 만드는 거고요. 예. 중국제는 자 에디슨 모터스. 예전에 얼마 전에 쌍용하고 뭐 합병한다고 하다가 이제 합병 무산된 회사 아시죠? 그리고 한국제는 현대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일렉시티. 그럼 왜 우리나라에 중국제 전기버스가 많을까? 간단하죠? 싸니까. 싸니까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중국이 생각보다 이 전기자동차 시장이 넓습니다. 맞죠?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전기 산업을 훨씬 더 먼저 시작했어요. 예. 네. 중국은 지금 거의 전 차종별로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 많이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낸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를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전기차, 국산차 구입하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1년 플러스 알파로 기다려야 돼. 예, 지금 주문하면 내년 가을에 받을 수 있어.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년에 못 받을 수 있어. 재수 없으면. 예. 근데 이게 어떤 악영향 끼칠까? 일단 뭐 어떤 악영향 끼칠까? 이제 본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시내버스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 어느 정도 장악했죠, 지금. 예. 지금 먹혔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한국이면 국산차 써야 되는데 왜 중국제 쓰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감당을 못해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 예. 차가 뭐 1, 2천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꼬빼기 차이 나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필요하고, 버스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버스가 가스에 전기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맞죠? 앞으로 전기차 수요 저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 회사가 저 전기버스 만든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 회사들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전기버스 이제 구입할 때 중국차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예.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이미 중국 버스가 장악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맞죠? 수도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버스 대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저걸 다 한국 버스로 또 충당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요. 그러면 그시 단위에서 골치가 아플 거라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중국 차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점점 가면 중국 차 비중이 늘어나잖아. 돈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 한 국산차보다는 중국차를 더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특히 버스 쪽에 한국차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버스 쪽은 중국 쪽 전기 버스가 장악하는 거죠. 먹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어느 정도 먹혔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 3분의 2 정도 먹혔으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국의 어떤 그런 엔진 문제. 사실 중국 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신뢰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항상 중국 제품들은 멀쩡한 게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중국도 약간 정신이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중국 제품 뭔가 사면 반신반의 합니다. 언제 망가질까? 분명히 하자가 있을 텐데 제대로 만든 게 아닐 텐데, 예, 우리가 중국 자동차 요즘에 잘 나오는데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요즘 중국도 자동차 잘 만들어 내거든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 강국이야, 신흥 강국. 왜냐하면 볼보도 있고 그 포드도 중국 공장이 있거든요. 예, 쉐보레도 중국 공장 있고 현대만 안 돌아가죠. 우리 저 카포님이 중국 버스를 이제 운행해본 경험이 있는 분인데 중국 버스가 문제가 그런 거 배터리 문제. 네, 배터리 문제. 아무래도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맞죠? 배터리. 배터리가 당연히 커야 되는데 이 중국차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까지 대용량으로 이제 만드는 거는 기술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전기차 싸움이 뭐냐면 이 배터리 크기 싸움이거든요. 배터리가 커야 이제 주행거리 늘어나고. 도우량을 갈수 있으니까.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우행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한번 갈때 한, 되돌아온다 70km 밟잖아요. 특히 버스는 가다서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연비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승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 히터는 필수입니다. 근데 카푸어님이 운행한 바로는 중국 버스가 한 코스 도는 동안, 이제 가다서다 반복하는 동안 히터랑 이제 에어컨을 풀 가동시켰을 경우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연료가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히터를 풀로 못 돌린대. 예.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거 예전에 카포님이 설명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객들이 노발대발 하겠죠? 아, 더워 죽겠는데 왜 에어컨 안 트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테고 뭐 겨울 되면 이제 한겨울 되면 이제
추워 죽겠는데. 어? 우리 뭐 얼어 죽으라는 거냐? 왜안 트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카푸어닝 시절을 겪은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골치 썩었던 거야. 예. 이게 일반 사람들 모르는 건데, 버스 기사분들은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능할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 배터리 크기, 배터리 용량. 예. 지금 거의 뭐, 세계 전부 회사가 여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카푸어님? 현대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전기차 이 배터리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 여기에 완전 기술을 총망라하고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이게 중요하니까. 전기차는 연비보다 얼마나 충전해서 갈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버스는 만들긴 했는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그런 걸수 있는데 뭐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도로 사정이나 코스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 150km 만든 이유가, 충전거리 150km 만든 이유가 중국에서는 저렇게 돌고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작게 잡아놓은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 저 버스들은 중국 그 버스 상황에 맞게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중국 설정에 맞춰가지고 저 배터리 용량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 먼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어떤 용량 문제, 엔진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AS 문제.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차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신뢰할 수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가, 전국 어딜 가든, 네, 현기차, 네, 정비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잘 고장 나는 대신에 잘 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나라 차는. 네. 이게 외국 차하고 독일 3사나 우리 미국 차하고 우리나라 차하고 딱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 차하고. 외제 차들은 보면 장고장은 없는데 한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깨지고 고치기 좀 애매하고.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잘 달리고 있어도 고장이 잘 나고. 그래서 고장이 잘난 대신 AS 기간이 길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카센터 같은 데 가서도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 전기 버스가 왔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AS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예. 특히 전기차는요, 아무나 수리를 못 맞아요. 맞잖아, 이게.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구조가 다를 거 아니야. 전기차는 완전 구조가 다르잖아요. 구조도 다르고,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이제, 제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망만치면 안될것 같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은요,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치신 분들은 거의 뭐 웬만한 차딱 보면 이제 뚜껑 열어보면 압니다. 아, 이거 뭐 나왔구나. 바로 알아요. 그냥 대반에. 예. 네. 근데 전기차는 역사도 짧고, 뭐 회사마다 만들어내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에요, 전기차는 여러분. 전기차는요, 지금 보면 내연기관은 구조가 달라요. 예. 네, 회사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내연기관은 보통 앞에다 본닛에다가 이제 엔진 집어넣고 이제 배터리하고 다 앞에 다 몰빵을 시켜버리잖아. 예. 네. 몰빵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느 차를 보더라도. 근데 전기차는요, 달라요.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 깔린 데도 있고, 뒤에 깔린 데도 있고,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 디자인 역동적이냐. 그 역동적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디자인을 쫙 빼고 역동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튀어나오면 보기 흉하잖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일반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안정화시켜 못하는 거야. 약간, 전기차 보면 디자인이 라임식이잖아요. 배터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전기차 디자인이 일반 내연기관과 좀 다른 게 그런 거잖아. 예. 네. 배터리 위치가 다 달라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전기차는요. 예. 네.
규격화 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 딱 정해놓고 딱 배터리를 넣는다는 게 없어. 예. 그래서 배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어디다가 장착할 것이냐. 그래서 보면 전기차가 보면 밑에 보면 바퀴 밑에 있죠. 여기가 다 닿으려고 그래. 보통 이제 밑에다가 배터리 넣다 보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높아, 이게. 쉐보레 차 보면. 쉐보레 그, 이번에 블레이저 보면 밑에가 안 보여, 거의. 배터리가 이게 아무래도 뭐 많이 달리고 하려면 배터리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가져야 되잖아. 또 타야 되죠, 사람이. 보면, 그래서 전기차가 단점이 그거잖아요. 승차감이나 자리가 좁잖아, 이게. 예. 네. 아직 넓은 차가 안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지금 모든 자동차가 지금 길을 쓰고 있잖아요. 예. 네. 뭐, 테슬라도 그 엄청 자리 넓지 않다고 하더라고, 차 보면. 예. 네. 아무튼, 중국 브랜드 하면 이게 문제죠, AS. 고장 나면 어떡할 것이냐. 맞잖아. 이렇게 많은 차가 왔는데, 고장 나면 어떡할 것이고, 수리했는데, 잘못 수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고 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기술 올라왔다 하더라도, 차만 넘어온 거지, 중국의 AS 어떤 서비스 센터가 올라온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로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냐 말이죠. 야매로 고친다는 거죠. 야매로.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나 뭐 버스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런 좀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불안하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든 거는 아직 꺼림칙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